자, 그러면 세 번째는, 대남 풍선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남북관계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몇 가지 그 징후들이 있었는데, 대남 풍선에 대응한다면서 윤석열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죠. 2시간 정도 방송했고, 현재까지 다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북한에서는 확성기를 틀면 새로운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하기 몇 시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6월 8일에 북한군 수십 명이 중부전선 군사 분계선을 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틀 후에 국방부에서 발표가 돼서 알게 됐거든요. 보도가 그때 된 거죠. 네. 이틀 전까지는 숨긴 거죠, 당일에는. 네. 그리고 경고 사격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시 올라갔다. 뭐 곡괭이가 삽을 쥐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또 뉴스가 났어요. 오늘 오전 8시 반에도 똑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북한군 20, 30명이 군사 분계선을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에 북상했다고 합동 참모본부가 밝혔죠. 정부의 입장은 합참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북한군이 올해 4월부터 북방한계선 등 전선 지역 여러 곳에 다수 병력을 투입해서 경계 능력 보강을 위한 불모지 조성, 지뢰 매설, 뭐 전술 도로 보강,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게 이게 보통 지뢰 매설이나 이런 거 하면 밤에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규모로 하면 되죠. 그렇죠. 20, 30명씩 그 물려가면서 안 하죠. 경호 부대까지 같이 내려왔다는데 네. 매우 수상한 일인데 정부 대응이 더 수상한 거예요, 지금. 이 대대적으로 발표해가지고 여론을 위기 네, 분위기로 지금 만들고 조정하고 있는 중이니까. 북한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면 될 건데 대응이 뭔가 찝찝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윤석열 북한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의 눈치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윤석열이. 눈치도 눈치, 써야 본다. 진짜 눈치가 없잖아요, 윤석열이. 그러니까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겠죠. 했죠. 재개했겠죠. 윤석열이 그 오물풍선이 용산 근처에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엄청 화를 냈답니다. 이게 뭐냐, 저걸 못 맞고. 왜냐하면 방공망이 다 뚫린 거니까, 사실. 네네, 그쵸. 그래서 엄청 열받아가지고 확성기 방송을 결정한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했어요. 이제 했는데 2시간 만에 까였죠. 미국 형님이 와가지고 누구 마음대로 하냐? 빨리 꺼, 이 자식아. 이래서 이제 2시간 만에 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서 윤석열이 북한의 눈치를 봐서 이걸 수위를 조절한다? 아, 그거 그건 아닐 대응이 가능성이 높아요. 불가능하구나.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네, 눈치가 없는 놈이라서 그건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제동이 걸려있는 상태다 정도로 봐야 될 거고요. 사실 수십 명이라고 했을 때한 20, 30명 정도 되는 건데 일개 소대 정도죠. 일개 소대가 남쪽의 설명에 의하면 길을 잃었다라는 그렇죠. 건데요. 수풀이 무성해가지고. 수위부터 무성해서. 왜 소대별로 단위로 길을 잃을까요? 한두 명이 아니고. 한두 명이 아니고 왜 소대 단위로 단체로. 통째로 길을 잃을까요? 그 사람들은 긴장하네요.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럼 그쪽 지리를 잘알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길을 잃었다. 20, 30명이 한꺼번에 헤매는 거 봐. 야, 어디야, 여기가 막 20, 30명이. 근데 그 일이 6월 그때 6월 8일에 8일이 있고 오늘 또 있네. 있었죠. 네. 이 정도 되면은 우연찮게 계속 길을 잃고 있는 건가요? 소대 단위로? 그러니까 이 사태를 사실 네, 심각하게 보는 것은 심각하네요. 미국이에요. 제가 볼 때. 네. 미국 쪽에서는 이상하다고 볼 거예요. 이상하죠. 저뭐 하는 거지? 혹시 남쪽의 경계 태세를 점검하는 건가? 그렇죠. 그런 얘기 있었죠. 어디까지 얘네가 내려갔을 때 파악을 하지? 이런 거. 그런 거. 그건가? 아니면 소위 북쪽이 이제 적대관계라고 했고 국경선 확정됐다 그랬으니까 국경선을 만들기 위한 어떤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건가? 등등 미국은 의심이 많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또 저러다 훅 치고 들어오나? 등등. 그래서 미국은 아 이거 위험하다 생각한 거죠. 근데 요때 요런 일이 있었던 그날 확성기를 틀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8일 날. 이게 6월 8일 12시쯤에 있었던 일이고 네네네. 5시에 방송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그걸 보고 미쳤다. 받고 야 이거 심상치 않다라고 걱정하고 있는데 확성기 틀었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당장 찾아간 거지. 이제 이렇게 네. 뭐란가? 이렇게 뭐라. 카메라? 오늘따라 이름이 어렵네요. 네, 하여튼 이 주한미군 사령관이 네. 당장 달려와가지고 신원식한테 뭐라 뭐라 한 거예요. 당장 꺼라. 꺼 이제 누구 마음대로 틀었어 너. 이렇게 혼난 거죠. 아니 신원식은 무슨 생각입니까? 신원식은 안 무서운 대북 건가요? 도발이죠. 아. 윤석열이 혼내줘라. 뭘 쟤들은 무서워하니? 이러면 확성기 무서워합니다. 틀어. 이래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서 튼 건데 너무 걱정이 되네. 틀때 미국한테 허락을 구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2015년에 확성기 방송을 틀때 박근혜 정부에서
유엔군 사령부의 허락을 받았죠.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미군이 와가지고 어디서 어느 장소에서 어디서 틀 거고 그 다음에 내용이 뭔지까지 다 검열했어요. 걔네가 너무 자극적인 거 틀면 안 된다고. 네. 이렇게 미국의 통제를 충분히 받고 검사를 받고 나서 틀었다고 당시. 네. 그러고도 이제 반발을 사서 끈 건데 이번에는 신원식이 그냥 틀었어요. 거의 체계가 없네요. 그 그러니까 현실적이지만 네. 어떻게 보면 그 럭키몰 아저씨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이 지휘 체계를 무시하고. 네. 얘가 그냥 막 한 거니까. 미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뚜껑이 펴 열린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미국의 허락이 없어도 윤석열이 사고를 칠 수 있다. 네. 사고를 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이번에. 너무 심각하네요. 심각하죠. 네. 이게 확성기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뭐 사격이라. 이 북한군이 잠깐 넘어왔을 때 윤석열이 그냥 쏴버려라. 현장에서 무조건 넘어 싸버려 지시가 있어 쐈다. 전쟁 터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미국의 통제를 받지 않고 사고를 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네. 이번에. 네. 또 거꾸로 얘기하면 미국이 전쟁을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도 확인됐죠. 네. 한국군을 통제하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아주 참 비참한. 이러나 저러나 참 진짜. 비참해요. 비참해요. 네. 우리 한국군이 이런 지경에 놓여서 방송을 하나 틀려고 해도 미국한테 허락받아야 되고 또 마음대로 틀었다면 이제 와서 맞고 까이고 전쟁도 뭐 달려있고 네. 전쟁도 우리가 네. 결정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결정하는 거고 이런 것이 사실 비참하죠.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경고사격이랑 2시간 방송도 안 한 거 아니냐. 보도는 그렇게 했지만 네, 센 척했지만 왜냐면 확인이 안 되거든요. 지금 사진도 없고 뭐 원래 뭐 대부분 확성기 방송하면 그 나가는 거 장면들이 네네. 자주 돌아다니는데 그걸 안 보도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글로만 나와 있어요. 보도가 뭐 BTS 노래를 틀었다 무슨 방송을 했다. 근데 실제로 그럼 2시간 방송을 한 건 맞을까? 아니면 우리 국민들 여론을 달래야 되니까 네. 한 척한 거 아닐까? 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네. 그게 조금 가능성이 있는 게 이 그 주한미군 사령관이 신원식을 맞는 게 12일이에요. 8일에 만약에 그때 터졌으면 네. 8일에 지시가 갔었고 바로 소환을 했었어야 되는데 시간이 좀 있단 말이죠. 안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있겠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미국에서 발끈한 거 보니까 한 것 같습니다. 2시간은.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의 대응들 보면 하긴 했겠다. 네, 네. 한 것 같아요. 매우 열받아 있는 대응들이. 진짜로 했니? 그러니까 해보니까 2시간 했대는데요. 이제 정보가 들어왔겠죠. 네. 한국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보고가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사안이면 바로 백악관으로 들어가죠. 그렇게 본다면 하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그 다음날 중단했다라고 국방부가 발표한 거 보니까 네. 했을 그러니까, 가능성이 더 높네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번에 조사까지 한다잖아요. 아, 이거 누가 들었는지? 그러니까 이 확성기 사건에 대한 조사. 근데 이것만 찍어서 한 건 아니고 잡혀가나요? 북쪽 군대가 넘어온 사건도 조사한다고 하는데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진짜. 근데 어떻게 조사할 건데요? 아, 북에 가면 북에 부를 수가 없구나 우리가. 유엔군이, 그 주한미군 사령관이 북쪽 소대원들 일리 좀 오세요. 내 취조 좀 해야 되겠어. 그럼 못 가요? 안 오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하는 말이고 뭘 조사하려는 거냐. 이 확성기 건을 조사하겠다는 건데 조사해서 뭐 하겠어요. 이 자체가 조사를 한다는 네. 것 자체가 압력이죠. 웃긴 얘기죠. 네, 너희들 아, 윤석열의 경로 같은 거네요. 네, 너희들 죽을래? 왜 나대냐? 뭐 이제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국방부 대응이 막 오락가락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북한군 몇 명이 내려왔는지도 정확하게 말을 못해요. 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데 경고사고까지 했으면 20, 30명이면 사실 셀 수 있는 정도잖아요. 근데 뭐 10명이 내려왔다는 얘기도 있고 30명이기도 한 것 같고 이렇게 혼돈하는 거 보니까 뭔가 하여튼 당황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위험했던 것 같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을 또 알 수 있는 얘기가 있는데요. 6월 11일에 대북 전단 살포를 두고서 주한미 대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 아니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이해한다라고 하면서 그 측면에 대해 약간의 주의를 하기를 희망한다고 이렇게 사실상 반대 뜻을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12일에 그 신원식을 만나서 대북 확성기를 틀지 못하겠다는 보도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미국도 어쩌면 지금 북한에 좀 쫄았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미국이 평화를 원하고 긴장을 완화시키고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실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럴 거면 뭘 해야 되냐면 지금 종전선언 해도 되고 8월 달에 일단 예정된 네. 북에 대한 핵 공격을 연습하는 한미 군사훈련을 취소시켜야 됩니다. 네.
북에서 지금 벼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걸 취소시켜야 돼. 그걸 하지 않고 긴장을 완화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그 미국은 원래 이중 플레이의 대가입니다. 앞에서는 이러고, 네, 뒤에서는 네. 너무 잘해요. 대표적인 게 지금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학살. 앞에서는 우려를 맨날 표명해요. 막 무기 안 준다 그러고. 민간인 뭐 살상 이번 작전은 반대하고 그러면서 뒤에서 무기 계속 줘요. 그래서 미국 대학생들도 그렇게 대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기만 안 주면 끝나는 일을 계속 무기를 주면서 무슨 그런 인권을 생각하느냐. 네. 이런 쇼를 하는 거. 더 가소롭다. 이거죠. 네. 더 위선적이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앞뒤가 다릅니다. 미국이. 이중 플레이를 잘해요. 사실 북에 대북전단 날린 걸 미국에서 허락을 안 했을까요? 안 했는데 박상하게 날렸을까요? 아, 돈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뭐. 박상하게는 미국의 돈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NED라는 네. 그 뭐 무슨 지능재단인가 민주주의 지능재단인가 번역하면 그쪽에 그 돈을 받고 있고 그 한국에 뻑하면 오는 여자 있어요. 그 재단. 그 여자의 직속 부하하고 사실 CIA의 간첩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박상하게는. 박상하게가 삐라를 날릴 때 미국의 허락 없이 제가 단독으로 날릴 수 있냐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미국에서 날려도 된다 그랬고 날리라고 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상황이 좀 심각하게 번지는 것 같자 네. 미국에서 이제 주로 주워 담는 거죠. 왜냐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전쟁할 준비가 안 됐어 우리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 럭케머라가 잠옷 입고 자고 있는데 친원식이가 사고 쳐가지고 미사일 날라고 막 그러면 네. 자다 일어나야 되잖아. 일어나서 제가 막 군복도 입고 나가자 미사일 맞아 죽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고도 내가 준비됐을 때 터져야지. 미국 입장 그거가 좀 많다고 봐요. 우리가 주도하고 준비해서 터진 몰라도 밑에 것들이 깔짝대면서 갑자기 터지는 것은 절대 안 된다. 평화를 원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런 의미에서. 그게 있다는 거고 네, 또 하나는 미국은 전쟁을 좀 주저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 핵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핵무장 국가이기 때문에 네. 주한미군은 전쟁 터지는 순간 다 죽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전술핵을 쏘면. 네. 그래서 트럼프나 뭐 이쪽 미국에서 여러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빼자. 있으면 다 죽는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렇다면 북과의 전쟁을 좀 꺼려할 수 있어요. 네. 그렇다면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종전 선언하고 평화협정 체결하고 하면 다 끝나는 문제인데 그건 절대 하기 싫어. 아시아에서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미국 입장에서. 미국이 패권이 급속하게 추락하면서 지금 어떤 방향을 잡고 있냐 하면 상황을 정리하고 그냥 패권 추락을 받아들인 쪽이 아니에요. 약간 미쳐가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도 지금 확전을 시키고 있거든요. 푸틴이 북의 노동신문에 기고한 걸 방금 거기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토가 확전을 하려고 하고 준비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확전 쪽으로 가요 미국이. 야 이거 다 죽자 정책. 거의 급급이죠. 그래서 네. 러시아도 전술핵을 동원한 군사훈련을 했단 말이에요. 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수가 있다고 보고 네. 그러니까 미국이 긴장을 완화시킨 게 아니라 고조시키고 있다. 네.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그렇고 동아시아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은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이렇게 완화시킬 의사가 없어요. 유지시켜놔야 되는 네, 거죠. 네. 계속 유지. 근데 계속 유지만 될 수 있느냐. 북쪽이 강경 대응을 천명했기 때문에 그 유지를 하려고 하는 행동 자체가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네. 높은 상황이죠. 네. 근데 어쨌든 문제는 이겁니다. 미국 입장은 니네들이 나서는 건 안 돼. 라는 거예요. 우리 정부가. 하면 우리가 하지. 내가 한다. 하면 내가 네. 하지. 원식이 넌 안 돼. 깝치지 말고. 깝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시키는 대로만 해.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뭐 필요하면 네가 핵을 지고 들어가든가 뭐 이런 식이지 네. 신원식이 날 치는 건 못 보겠다 네. 이거죠. 문제는 신원식과 윤석열이 그런 그 인식이 있길 간절히 바라는 차라리 통제가 되길 그러니까요. 이런 바람이 막 생기네요. 근데 이번에 국방부에서 얘기한 거 보니까 많이 화났던데요. 아 미국에 대해서 화가 나서 삐져가지고 막 세게 해야 된대. 그 신원식이. 네. 그러니까 지금 얘네도 하여튼 다른 데로 튈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열받죠. 그러면 또 이제 딴 걸 노리겠죠. 확성기가 안 돼. 뭘 할까? 이럴 가능성도 있어요. 네. 물론 이제 미국도 감시를 좀 더 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미국도 어느 순간에 윤석열이랑 신원식 등등이 자기 통제를 벗어나겠구나 이런 거를 네. 염두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르겠죠. 네. 그거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우리 군사와 정치를 쥐락펴락하는 현실을 보고 계십니다.